저기 박수빈 환자라고. 아, 저쪽에 계십니다. 수빈아. 엄마, 엄마는요? 엄마, 아, 네 소식 듣고 급히 나오다 그만 발목이 삐었지 뭐야. 그래서 아줌마가 대신 나왔어. 괜찮아? 네. 어떡하니?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걸. 엄마 보고 싶었는데. 조금은 알 것 같았다. 생일 선물이야. 오늘 그 반지 주면서 솔직히 다 얘기하려고 했어. 근데 늦어버렸네. 봄이도 날 위해 그랬다는 걸 안다. 머리로는 다 이해한다.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.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기분은 뭐지?